이제 오늘 저녁 해 먹을 건데요. 오렌지, 만다린 오렌지 치킨. 그리고 돼지고기하고 치킨 슈마이, 만두, 중국식 만두. 그다음에 브로콜리를 오일에다가 볶고 여기 에브리띵 버터 베이글 세사미 시즈닝을 올려서 함께 해서 먹을 거예요. 이거는 트레이더 조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냉동 식품 중 하나인데요. 트레이더 조 가는 분들은 이거는 하나씩 다 살 거예요. 장바구니에 보면은. 그래서 만다린 오렌지 치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밥에 간단하게 해서 먹을 수 있을 거라서 많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맛도 좋고 양도 그렇게 뭐 코스코처럼 많지도 않고 또 한 끼 해먹기 딱 좋은 양인 것 같아요. 가격은 얼마예요? 네, 만다린 치킨 열어보니까 이렇게 치킨하고 소스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따로 데워서 섞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소스도 같이 차갑게 돼 있던 거라서 이렇게 볼에 넣고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1, 2분 정도 따뜻하게 데워주면 돼요. 네, 이거는 치킨하고 돼지고기 만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스까지 다 들어있어서 데우기만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너무 건조하지 않게 물에다 씻어가지고 물기를 떼고 이제 덮어서 전자레인지에서 돌릴 거예요. 한 2분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포장지 보니까 전자레인지에서 3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3분 돌릴 거예요. 오렌지, 만다린 오렌지 치킨이 5불, 그리고 브로콜리가 2불 79장, 3불이 안 되고요. 또 돼지고기랑 치킨, 슈마이, 만두가 3불씩이에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가 5불. 그래서 요게 보이는 게 다 합쳐가지고 19불이 안 돼요.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땐 뭐 16불, 17불이었는데 와, 이 정도면 엄청난데요? 세 식구가 먹기에 충분한 양이고. 그렇지. 앞으로 이슈가 이제 비대면 접촉, 또 어떤 코로나 여행할 때 어떤 이런 이렇게 맛집도 문이 많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장을 봐서 이렇게 키친 있는 주방에서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네. 저희 디저트로 먹을 마카롱하고 아이스크림이에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미니 사이즈예요. 한 입, 한 두 입 먹으면 없을 것 같지만. 종이를 뜯어야 돼요. 저희가 정말로 맛있다고 하는 거 골라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리얼하게 품평 좀 한번 해볼게요. 릴리님 먼저 한번 해주실래요? 아, 네. 여기 와이트러플 포테이토칩은 트레이더조에서 맛있다고 유명한 포테이토칩이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짜지 않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이건 정말 맛있어. 요거거든요. 자, 그 다음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무라사키 스윗 포테이토칩.
이거는 고구마가 약간 한국 고구마 비슷한 그런 건데 이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포테이토 스윗 포테이토 칩을 여기 하나 또 사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국 그 향신료 맛이 좀 들어가서 좀 제 입맛은 별로였어요. 맞아. 사실. 미국 맛이야. 그다음. 네, 그다음.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새로 사본 게 고스트 페퍼 포테이토 칩. 이게 매콤하고 맛있을 것 같았는데 이것도 열자마자 미국 향신료 맛이 너무 많이 나서 사실 먹었을 때 맛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꼭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다음. 그다음 카라멜 팝콘. 이거는 맛있어요. 근데 이건 대체로 뭐 어디서 먹어도 다 맛있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는 그냥 네. 뭐 저는 요거 팝콘 그리고 요거 스윗 포테이토 칩 그리고 요거 지금 올가닉 화이트 트럭 요거 포테이토 칩이 가장 맛있어요. 요 세 개는 저도 트레이드조에서 네, 추천. 추천.